형제님, 저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요. 잘 좀 생각해 보세요. 아니,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. 형제님을 아시는 분들이 그 방송을 볼 수도 있잖아요. 그 중에 형제님을 찾고 있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, 또 친구들이... 어이씨, 가족? 시끄러. 너 진짜 취소하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, 씨. 이 병원 다 불사질러 버릴 거야! 이보세요, 최병우 씨! 말씀 좀 삼가세요. 이건 최병우 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. 이 병원의 환자가 당신은 혼자입니까? 1,000원 넘게 환자를 받는 병원이 문제야. 서울역엔 멀어 죽는 사람도 많아요. 남이 사기거리 서태지든 말든 어쩜 말을 그렇게 인정도 없어요. 지조아침 나가고 술 처먹는 분들 좋아서 그럴까요? 그 불쌍하신 분들. 걔들이 뭐가 불쌍해. 내가 왜 걔들까지 봐주면서 살아야 하는데. 알다시피 이곳은 무료병원. 방마다 환자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병원엔 돈이 없어서 두피 침대도 부족해요. 제발 마량을 해보세요. 병원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. 세상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. 마세요, 최병우씨. 나 한 번도 원한 건 내 손에 쥔 적이 없어. 어떻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. 하늘에 주인은 내 편이. 나 원래 이래. 바깥에 미련이 없어. 그냥 나가기 싫은 건가요? 홍채라도 졌어요.